신념 의무대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간의 실태 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청년, 부모, 기업, 전문가, 특히 각 부처가 기능은 청년 고용 제도나 사업들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훈련 과정을 내재화하면서 학교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듯한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을 조기에 실시하고 최근 기업과 사립대학 간 기업 참여형 계약 학과 확대 등의 협력 사례에서 보듯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여건도 강화할 것입니다. 군 입대 이후에도 청년 중에 직무 능력이나 현장 경험이 활용되어서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인턴제 개편 등을 통해서 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조달, 금융 등 각종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해서 내주에 최종 확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욱 과정적인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입니다. 그동안 수입시장이 꾸준히 개방되어 왔지만 독점 수입업자에 의한 소비재 수입 등으로 인해서 수입품의 판매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영수입, 해외 직접 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보다 활성화해서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